21년도에 네. 직장 생활 괜찮았어요? 21년도는 되게 제가 21년도 6월 15일에 약간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다가 전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도 막 마냥 평탄치는 않았어요. 거기도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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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기란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오너분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조건을 막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직을 하고 나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게 21년도에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 말은.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지금 일을 하면서 사실상 이때가 괜찮았다, 이때가 괜찮았다가 아니라 꼭 하나씩이 뭔가가 틀어지면서 맞아요. 움직였다, 지금 그래요. 맞아요. 직장을 보면은. 네. 원래 그냥 이렇게 조건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자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 거랑, 직접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할 때는 꼭 다르다, 지금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에도 이제 이직을 해서 움직여서 직장을 다녔다고 해도 아마 그랬을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어른들은. 네. 그리고 참 직장 운이 없네, 본인이. 타고나기는 그래요. 일은 네. 어디를 가나 일은 많아요. 일은 없진 않아요. 일은 많은데 그만큼의 대우를 항상 못 받아요. 그리고 급여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항상 그게 잘 맞지를 못한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본인이 일을 하면서도 지칠 수밖에 없고 재미도 없고 내가 그냥 원래대로 그냥 얘기를 한 대로만 갔었으면 본인은 충분히 버티고 오래 일을 할 사람인데 그게 계속 틀어지고 틀어지고 틀어지다 보니까 본인은 굳이 여기서 일을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다른 데로 움직이면은 또 똑같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늘상 있었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근데 21년도에는 본인이 짜증도 되게 많이 났을 거예요. 네.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하면은 그냥 움직이지 뭐. 그냥 딴데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그냥 차라리 옮겨서 다른 데 가자. 이랬으면은 21년도에는 진짜 승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 근데 더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드는 삼재가 본인을 더 옭아맬 것 같아요. 일을 해도 그렇고 일을 안할 수는 없어 또. 네. 본인은 뭐 옆에 뭐말 그대로 뭐 집안에서 뭐 우리 집에서 뭐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형제 동기가 좀 같이 이제 뭐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비춰지는 게 없어. 결국에는 이제 나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쉴 수도 없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움직여서 해야 되고 뭐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좀 많이 힘들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어른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몸의 기운도 체력도 자꾸만 떨어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요즘은 컨디션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좀 예민해지고 좀 짜증도 좀 많아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아, 표현을 맞아요. 해요. 네. 예전 같으면은 본인 성격이 그냥 아니면 말지 뭐. 그냥 좀털수 있는 거는 털고 웬만하면 스트레스 좀덜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넘기기가 좀 힘들었을 거야. 그냥 이제 좀 좋게 좋게 넘기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지기는 했는 게, 뭐, 예전에도 뭐, 이렇게 마냥 좋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그냥 내가 뭐 못나서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그냥 식으로 털면서 했는데, 갈라 네. 그랬는데 요즘은 화가 난다고. 맞아요. 이 맞아요. 화가 자꾸만 올라온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고. 근데 트러블은 어디를 가나 다 있기는 해요. 다 어떻게 좋을 맞아요. 수는 네. 없어.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월급을 받고 일을 하든 정말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결국에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는 일인 거거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근데 그게 좀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던 것도 요즘에는 계속 그게 더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오래 일할 것 같진 않아. 이상하게 지금 네. 일하는 곳에서도 길어봐야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길어봐야 1년 보여요. 저도 오래, 근데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 여기는 진짜 더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1년 퇴직금만 채워서 나오고 그치, 그 그럼 생각하고 1년 보여요.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오래 일할 것 같지는 않아. 움직일 것 같고, 움직인다고 해도 사실은 좋은 수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아, 않아요. 그래요? 거기다가 내가 볼 때는 삼재파람도 이미 불었기 때문에 본인이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직을 해서 다른 데를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얼마 안 있다가 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마 몇 년이 갈것 같아요. 1년, 진짜요? 1년, 1년, 이런 식으로 한 3, 4년은 가실 것 같아. 정착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딱 말한 대로만 맞춰준다 그러면은 본인은 해. 안 하지 않아. 그리고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부당하다고 해도 넘길 수 있는 건 넘겨요, 본인이. 근데 넘기지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돈이야, 결국에는. 결국에는 금전인데, 그것부터가 트러블이 나고, 그거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보인다는 거지, 지금. 그리고, 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 뭐, 젊었을 때 고생은 뭐, 고생도 아니다. 이러잖아. 무슨 소리야? 젊었을 때도 고생 안할수 있으면 안 하고 사는 게 최고야. 말도 안 맞아요. 되는 소리고. 내가 우리 집 신도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받는 만큼만 일해. 전 그래요. 내가 많이 받으면은 당연히 그만큼 일이 많겠지. 내가 적게 받으면은 적게 일해야지. 왜 적게 받고 많이 일하려 그래? 무슨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본인은 정당하게 딱 이만큼을 했으면은 딱 그것만 지켜주면 좋겠는데 지켜주질 않으니 할 수가 없지.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본인의 운세가 계속 또 그럴 것 같아.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은 진짜 40줄 들어가야 될것 같아. 30대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갈것 같아. 진짜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 정말 큰일이다. 그냥 차라리 1년 때우고, 1년 때우고, 1년 때우고 가게끔 해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그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 제 본래 직업이랑 그거 둘 중에 어떤 게더 나을지? 어떤 게더 나을지. 필라테스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나아요. 본인은. 본인은 그게 더 나아요. 직장 생활을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따박따박 그냥 월급 들어오고 거기에서 보너스 들어오면 더 좋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본인한테 훨씬 좋아요. 내 거를 그냥 말 그대로 프리하게 일을 하자라고 하면은 본인은 못해. 둘다 만약에 병행하는 식으로는 안안될것 되나요?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병행은 안될것 같아요.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도 본인은 힘들어.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멀티 안 돼요, 본인. 그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을 하고 가는 게 본인은 맞아. 같이 하라 그러면은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몸만 축나고. 분명히 그럴 거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직장을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미안한 얘기이기는 한데 결혼 일찍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나이가 지금 35인데, 일찍은 일찍은 아니지만,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는, 원래 그런 생각 진짜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하거든요. 혼인문이 지금 비춰지는 게 없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래서, 딴 데서는 2022년에 아니, 들어간다 한다고 뭐가 도대체, 해서. 다른 데서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 누구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는 것도 아니, 아니고. 그냥 저는 모르는데 아, 그냥 들은 그쵸, 게 그쵸. 그럴 그거니까. 수 있는데, 혼인문이 지금 비춰지는 게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뭐 이때쯤 되면은 문서가 드니까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30대에 혼인문이 비춰지는 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결혼을 좀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은지. 근데 정말 대충 맞춰가지고 할 거는 아니잖아. 그래도 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그 혼인문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나요? 혼인문이 없는데 결혼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는데. 말 그대로 결혼을 하자라고 해서 혼자 식장을 들어가진 않잖아. 그 지금 연락하고 있는 남자분이 있기는 한데 뭐 사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 몇 살인데요? 36이요. 이제 여섯 된 거예요? 아, 이제 37이요. 일곱이 되는 이제 거예요? 37이요. 근데 본인하고 아직 관계의 시작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 연락을 하고 지낸다 그래서 애틋한 게막 이런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약간 썸썸 같은 느낌? 그렇게 잘 맞아서 가겠다라고 비춰지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얼마나 됐어요? 이게 조금 웃긴데 그 3월 말에 알게 돼서 한 4월까지 교류를 하다가 그 상대방이 이렇게 집에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끊겼어요. 끊겼다가 이렇게 그 최근에 12월 초에 다시 이렇게 만났거든요. 연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좀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 애매한 사이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거나 이렇게 지금 들 것처럼 들어오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 재는 게 많아, 뭐가 이래, 뭐가 있어서 그래 라고 말을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 사람의 상황이 뭐 마냥 좋게 지금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너무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이 사람을 뭐 놓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감정이 지금 비춰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의 확실한 부분이 이 사람한테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변동이 들어오면서 변동이라는 거는 문서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직장의 변동도 변동이고 내가 사는 곳의 변동도 변동이고 사람도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문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연이 닿아서 만나서 갈 수는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 살자라는 게 나는 사실 이 3, 4년 상관으로 지금 비춰지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이때 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이 지금 드는 삼재에 내가 지금 자리를 안정을 해서 가기도 좀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람이 들어온다고 안정적인 부분이 될까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문서가 많지 않아 본인한테. 사람도 들고 직장도 들고 이런 식으로 문서가 좀 이렇게 채워서 들어오는 느낌도 사실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궁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그거를 잡고 가면서 사람까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비춰지는 문서가 뚜렷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리고 지금 뭐 교류를 하는 사람은 있어요라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관계는 계속 애매하게만 보여지고 그리고 이 애매한 사이에서 좀 나아질까 이때쯤이면은 좀 둘 사이에 좀 안정적으로 좀 만남이 좀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은 이러다가 또 끝날 것도 같고 좀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져요 지금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사람이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라면 직장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싶은데 그 또한도 지금은 조금 안정적인 부분보다는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게 더 많으니까 차라리 문서를 하나를 잡는다라고 하면 나는 사람보다는 직장의 문서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도 사실상 오래 내 곁을 버티고 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하고 만약에 확실하게 뭔가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 사람하고 또 끝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사실은 본인한테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 드는 시기는 또 아니야. 사람은 또 들 것 같아. 다만 이 사람이 내 짝이다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자라고는 비춰지는 건 조금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결혼할 상대는 그렇지. 그 문서가 보여지진 않으니까. 40살까지 그게.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요. 빠르면은 여덟인데 빠르면 여덟인데 네. 그때까지는 너무 빡빡하게 보이니까. 문서가 그때까지도 계속 직장을 1년, 1년, 1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있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다니는 곳도 1년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고 나서 움직여서 다른 데를 가도 비슷할 것 같고. 지금은 직장의 네. 운세도 문서적인 부분도 네. 운세가 좋은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도 움직이고 직장도 움직이고 다 지금 변동으로만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사람으로는 좀 괜찮을까 봤더니 사람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고 이런 걸 보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어. 뭐
저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손님이 와가지고, 아, 나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고 찾아와요. 연애부터 해. 이래요, 저는. 아니, 뭐, 연애도 안 하고 무슨 결혼을 하겠대.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는 하죠. 뭐, 성가서 많아요. 하겠다, 뭐, 이런 애들. 많아. 정말 많아. 많은데, 난딱 그래. 아,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야, 이직 문서가 있고, 변동의 문서가 있는 거를 사람으로 갈 수도 있지. 해. 얘기를 해요. 그 대신에, 먼저 사람부터 만나고 해. 지금 본인도, 연애는 시작도 안 했어. 맞잖아. 맞아요. 팩트잖아. 연애는 시작도 안 했어. 근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래, 길게 연애한 사람들이 꼭, 좀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집, 좀 신령님들이 좀 많이 좀 깐깐하고 꼬장꼬장 하신 거는 맞아요. 좀 그렇기는 한데, 사람은 최소한 사계절은 겪어봐야 안다 그랬어. 그런 건 있죠. 사람은 최소한 사계절은 겪어봐야 알아. 그런 얘기가 허투루 나온 말들은 아니야. 근데,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애정이라는 게 있고 하는데 이 마음도 어느 정도 쌍방은 돼야지 사람하고 교류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쌍방의 교류 같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구는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간 뺏는 거랑 뭐가 달라? 맞잖아.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딱 끝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든가 할 텐데. 이거는 사람 애태우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럴 나이도 아니면서? 지금 이 20대 무슨, 20대 초반에 무슨, 그런 무슨 밀당하는 뭐 이런 것도 아니면서? 맞잖아. 아니면 차라리 화끈하게 그냥, 야, 일단 나랑 한번 자보자. 속궁합이라도 맞는지 좀 보자. 뭐 이러든가.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 본인한테 그냥 되게 애매하게만 구는 것 같아. 그냥. 그건 맞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해보자도 아니고, 진짜 막말로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너랑 연애는 해보고 싶다, 너랑 만나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시작이라도 뭔가를 해보고 움직여 볼 텐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놓고 말을 하는 거를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너가 싫지 않아. 좀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뭐 마음에 들어 뭐 이런 뭐 확실한 이런 표현도 없는 것 같다고. 근데 대화를 하는 속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겠지라고 만드는 것 같아. 내 말이 틀려요? 일단 애매하게 구는 건 맞아. 응. 약간 뭔가의 확신에 답이 없다고. 대화를 할때 흘리듯이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막뭐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말은 지금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 왜 그렇게 해? 정말? 왜 그따위로 굴지? 이런 생각은 안 들어? 드는데 이렇게 제가 그 사람 말고 다른 남자가 뭐 주변에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차라리 다른 사람들, 그 사람하고만 이렇게 있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은 다른 만남을 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애매하게 구는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애매하게 구는 남자는 이 사람한테 내가 애매한 건지, 지가 애매한 건지, 확실히 그것도 선이 없는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애매하게 구는 남자한테 뭐하러 시간을 써? 정말로 결혼 생각이 없다면, 나처럼 그냥 결혼 생각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가져야 되거든. 내이 사람이 갖고 싶으면 가져야 돼. 그래서 혼도 많이 나봤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떡해.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떡해. 이럴 때는 있어. 근데 본인은 지금 그런 주의가 아니잖아. 그래도 사람을 만나면은 좀잘 만나고 싶고, 좀 잘, 뭐, 이렇게 좀잘 되면은 결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엉뚱한데 시간 빼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어른들이 볼 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있어봐. 이 사람이 너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때쯤 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럴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쪽에다가 시선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또 괜찮은 사람이 아니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나한테 괜찮은 사람과 본인한테 괜찮은 사람과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거랑 다 다르잖아. 일단은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말 그대로 무슨 상황이 있어도 나라는 사람을 내치지 않고
같이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뭐 많이 가져서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 뭐 그러면은 뭐 만나서 뭐 연애하면서 결혼도 할수 있고 이렇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있는 것도 나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도 확실한 게 본인한테 답을 줄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지금 현재를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사람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더 키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어른들은 얘기를 하시는 것도 맞고. 난 틀린 말 같지 않아.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다. 물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일만큼 좋은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잘 가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지만, 아닐 때에는 본인도 시선을 돌릴 필요는 분명하게 있는 게 맞으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에 있어서는 아닐 때는 그냥 자르고 빨리 딴 데 가는 것도, 이것도 맞아. 아, 그러면은 지금 옮겨 어차피 오래 못 가면 직장이니까 옮겨도 뭐 상관없다는 생각이죠? 어차피 변동은 들어와요. 변동은 들어와. 그리고 제가 지금 원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올해 7월까지인데 조금 앞당겨서 이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변동이고 있는 곳도 움직이라 그랬고 지금 다 변동이고 다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땡겨서 움직여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 근데 많이 땡겨서 움직이지는 말라 그래요. 한 두 달 정도만?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땡겨서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나한테 그래도 움직이는 시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빨리 있는 곳에서 움직일 것 같으면은 이 직장을 움직이기 전에 집을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땐 집도 또 한 번 또 움직일 것 같아. 아, 그래요? 직장 옮기기 전에 집을 옮기면? 집도 한 1년 뒤에 또 움직일 수도 있다고. 아, 1년 뒤에? 내가 볼 때는 집도 2년인데. 집도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집 한번 봐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크게 들어와.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그래도 좀 양력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한 3월달 지나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 그 시기쯤. 그 시기부터 집을 다니라고요? 지금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때 움직이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지금 말고. 그리고 방향도 잘 보고 움직여야 되고. 잘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본인 삼재에 잘못해서 삼살 방향에 가서 앉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커지니까. 삼살 방향이요? 그런 방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피해서 가야 되는 게 맞고, 본인한테 맞는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집도 분명히 또다시 변동은 들어올 거예요. 지금 다 계속 변동이에요. 3, 4년이 계속 변동이에요. 본인한테는. 직장도 정착 좀 하고 싶네요. 정착의 시기가 지금 들어오질 못해요. 본인이 최소한 38까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9수는 잘 버티고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5, 6, 7, 8. 그치. 9수는 그래도 크게 문제나 탈이 비춰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곱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고. 9수라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근데 다행인 거는 8까지는 나는 삼재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맞아요. 8에 이제 본인이 나는 삼재에 들어가서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을 아주 힘들게 둘 것 같지는 않거든.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다행인 거는 악삼재로 치지는 않아요. 다들 본인도 그렇고 악삼재로 쳐가지고 진짜 너 이것도 조심해야 돼 저것도 조심해야 돼가 아니라, 다만 변화가 굉장히 많은 삼재를 겪을 거는 같아. 그런 변화에 많은 바람이 불 거는 같은데, 그게 본인을 올가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차라리 그냥 때우면서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근데 악삼재는 아니니까 그나마라도 다행이지만, 좋은 삼재로 휘어들어서 복삼재로 받자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